안녕하세요. 꿈돌입니다. 어저께 그 퓨전 360이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지금 제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. 다 되면 아마 다시 시작이 될것 같은데. 이번에 조금 특이한 기능이 좀 추가가 되었어요. 일단 두 가지를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UI가 조금 바뀌었고요. 여기가 이 시퍼런색이고 조금 더 예쁘게 바뀌었네요.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여기가 원래 이제 Q, F 막 이렇게만 있었는데 여기 옆에 점이 생겼어요. 여기가 이제 뭐냐면 요거는 이제 그 툴바에 등록을 하는 거를 뜻하는 거고 그 이쪽에 보면은 핀트 쇼컷이라고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. 이게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핀트 툴바 여기 지금 모자라서 그런가요? 안 보이는데 화면 보이죠? 여기 S를 누르면 이게 쇼컷이 나와요. 여기서 뭐 그냥 그래소퍼처럼 검색을 해서 명령을 실행할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명령어가 뜨죠? 요거를 이제 목록에 넣어놓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몇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. 제가 자주 쓰는 명령어 요거. 요거도 핀트 쇼커트로 하나 넣어주고, 그러면 여기 이제 뜨겠죠? 이 순서도 바꿀 수가 있네요. 쉘, 뭐, 이 정도. 그 다음에, 뭐가 좋을까? 맨날 이렇게 그냥 눌러서 실행하듯 하다 보니까, 이게 익숙해졌네, 나는. 프레스 풀, 핀트 쇼컷. 여기가 이렇게 뜨겠죠?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이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은데. 드래프트를 내가 거의 안 써봐서 드래프트가 뭐였더라? 기억이 안 난다. 약간 너무 세모가 옆에 붙은 거 아닌가요, 이거? 드래프트가 뭐죠? 이건 방향을 바꾸네. 난 맨날 챔퍼를 썼었는데 이것도 나쁘지 않네. 드래프트. 얘를 요 각도에 맞춰서 두 개의 면을 잡네요. 그래서, 그래. 그러면은 드래프트가 나는 이제 이면을 돌릴 거라면은 이제 이면을 먼저 잡고 페이스를 얘를 잡았어야 돼.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네. 아, 그렇구만. 근데 얘가 이렇게 가려져 버리면 안 보이니까 좀 그렇네. 제가 일부러 인터페이스를 조금 크게 해서 그런 건데, 저 원래는 이렇게 쓰거든요. 아, 이거 원래는 제가 원래 이렇게 했었거든요.
그밖에 뭐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뭐 딱히 캠에서 좀 바뀐 거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그죠? 저희 6월 12일 날 업데이트가 됐대요. UI 색깔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쇼커트 넣어주고 그다음에 뭐 라인 한 줄짜리 라인이 돌출이 된대요 이제. 드로잉 뭐 되고 뭐캠 기능 라이브 리뷰 테크 프리뷰 이즈 엔딩. 아, 7월에 종료가 된대요. 라이브 리뷰 has been in tech preview for quite some time. And after analyze the usage and value delivered. 그렇대요.